혹시 저희 안티는 아니죠. 왜냐면 제가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회사에 대한 믿음,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게 결국은 실적으로 보여줘야 돼요. 막연하게 이 회사의 그 잠재 능력을 끌어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보자.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. 이 기업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. 게임 쪽이 테마를 굉장히 많이 타요. 게임이 이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막 오면서 비대면 이제 수혜주로 테마를 탔었고, 메타버스 테마를 탔었고, NFT 테마를 탔었고, 가격이 막 올라가다 보면 거품이 끼게 돼요. 부동산도 막 많이 올라가면 거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쵸, 그쵸. 이거 똑같은 거예요. 올라가서 빠질 때, 아, 이게 기회다가 아니라 거품이 빠지고 있구나,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. 돌려내리지 않을까. 100%만 더 사면 안 될까 일단. 저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는 건,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? 저는 추가 매수를 안할것 같아요.